콜라보하고 싶은 아티스트 아, 네. 중에 제가 전에 나 너무 덕후 같은데 인터뷰 찾아본 거에서 샘킴 씨랑 아, 또 네. 콜라보하고 싶다고 얘기하셨었고 네. 그리고 여기에는 트와이스 분들이랑 아, 또 콜라보 해보고 싶다고 그때 아마 그 이제 같이 콜라보하고 싶은 뭐 남성 뮤지션을 얘기하셔가지고 그때 샘킴님이랑 뭐 존방님 이렇게 네.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원래 이제 여자 그 모르겠어요. 제가 귀가 약간 여성 아티스트들의 목소리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 예쁜 음악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또 이제 뭐 트와이스나 레드벨벳이나 요즘 되게 아이돌들이 너무 좋죠. 목소리도 너무 좋고 그쵸. 음악의 퀄리티가 너무 좋잖아요. 와, 정말 K-POP이 저는 정말 놀라운 게 네. 저도 미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네. 정말 열심히 해도 아, 내가 저렇게까지 내가 편곡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편곡도 단단하고 네, 너무 완벽하고 사운드도 너무 훌륭해서 네 맞아요. K-POP 만세입니다 진짜. 네 진짜. 저도 되게 이제 그 몇 년간 정말 그 과정을 이제 보면서 되게 많이 놀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좀 그런 거를 또 작업을 해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돌 분들과 좀 완전 색다른? 제가 이제 평소 해보지 못했던 약간 그런 걸 좀 도전하고 싶은 마음에 약간 콜라보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질문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 그래서 이번에 치스비치 아. 여성 걸그룹을 네. 만드셨구나. 저는 네. 그 소식이 딱 뜨고 그 너튜브에 네. 이게 딱 그 영상이 떴을 때 저는 네. 진짜 고함을 질렀어요. 진짜요? 네, 너무 좋아하는 그 뮤지션 분들이 모여서 네.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정말 육성으로 고함을 질렀다니까. 그래서 와, 이 컨셉 너무 좋고 네. 그래서 실제로 신곡 나온 거를 요즘 그 치즈의 음악보다 네. 치스비치의 음악이 그 거리에서 되게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요. 저도 진짜 놀랐어요. 네. 처음에는 그냥 뭐 그 친구들이 네. 뭐 한번 해보지 않을래? 해가지고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알겠어 해가지고 정말 그게 실현이 돼서 음악을 내게 됐는데 그 사실은 처음부터 뭐 잘 됐으면 좋겠지만 뭐 처음부터 막 아 대박 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괜찮아서 진짜 놀랐어요. SS, 핑클 네. 다 이렇게 들어있는 네. 것 같고 파파야, 베이비복스 막 네, 네. 이런 그런 걸 되게 많이 참고를 많이 근데 이젠 그 댄스를 하진 않더라고요. 영상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? 네 이제 곧 나옵니다. 아 정말요? 그 노래 댄스를 만드신 네. 거예요? 와 대박. 네 근데 대박이다. 그게 막 엄청 막 요즘 이제 아이돌처럼 막 군무는 아니고 딱 그 시대에 좀 네 그러니까요. 다들 열심히는 추는데 막 다 안 맞고 막 이런 뭔지 아시죠? 맞아요. 핑클도 네. 아주 간단한 안무인데 네. 되게 그런 거를 좀 짜서 이번에 이제 최근에 촬영을 해서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. 지금 우리 홍대 씬에서 굉장히 핫합니다. 약간 기억 조작 걸그룹이고. 그 시절이 되게 예뻤던 것처럼 뭔가 막 이렇게 아름다웠던 것처럼 뮤직비디오도 막 이렇게 90년대 감성으로 환하게 막 이런 거 네. 하나요? 진짜 제가 치즈 하면서 그렇게 예쁜 쪽으로 해본 적이 없는데 진짜 거기서 다 쏟아부었어요 진짜. 언제 기회가 된다면 치즈비치 네. 공연이 만약에 있다면 네. 꼭 객석에서 이렇게 구호 외워가지고 하면서 이 목소리 한번 공들이고 그 막 그 걸그룹 그 팬분들 목소리 네. 두껍게 막 네, 맞아요. 하잖아요. 맞아요.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